맛있어. 나 오늘 피부 무슨 일이냐? 저는 이제 촬영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 이름이 있어. 트위스 스트라이크 불. 뭐였지? 스트라스부르. 여기서 아까 아침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섞인 느낌? 너무 예쁩니다. 지금 제가 스위스에서 계속 고기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이 너무 땡겨서 제 위주로 해산물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도시 오니까 너무 좋지. 스위스 시골에만 있다가 도시 오니까 너무 좋아. 예. 응? 엄청 유명한 와플 가게에 와봤어요. 여기 줄 서서 다들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 우버이츠 엄청 평점 좋은 걸로 선정이 됐나 봐. 저렇게 즉석에서 다들 와플을 만들고 있어. 저런 것도 다 맛있게 생겼어. 역시 프랑스는 프랑스인가 봐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페스츄리. 와, 대박이다. 밖에 나가서 한 입 먹고 가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그 잼 있잖아. 그 사과잼 맛이 여기서 나는데? 그치? 우리나라 와플 같지? 너무 맛있다. 밥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제가 찾은 해산물 맛집이에요. 안에 보면 되게 바도 있고 펜시에. 오, 맛있겠다. 이거 꼭 시켜야겠다. 이런 느낌의 레스토랑이에요.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난 굴이랑 달팽이랑 아구간 이런 것도 있다. 아구간. 아니, 와인의 나라에서 요 코딱지만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최고로 가고 싶었던 데가 스위스였잖아. 내가 스위스 막 4일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위스 뭐하러 그렇게 오래 있어? 그래서 난 스위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랬거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틀 막 3일 이렇게만 있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할 게 너무 없고. 근데 뷰나 이런 거 너무 좋았어. 호수도 너무 예뻐. 끝. 근데 이탈리아가 진짜 고생을 했지만 끝나고 보면은 기억이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완전 강추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맛있겠다. 에스카르도. 와, 진짜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사람 귤이야. 아, 귤이래. 약간 굴 상태가 되게 말랐어, 애들이. 아, 아무것도 없어. 어, 되게 막 꽉 차있는 이게 아니라. 아, 진짜 굴이 너무 좋아, 이 세상에서. 저 굴 매니아인데,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밑바닥에 찰싹 붙어 있어요. 굴이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굴 맞니? 굴은 실패했어. 기대했지만 실패. 달팽이 먹어볼까? 네, 골뱅이를 많이 먹어서 잘 빼지. 그렇게 잘 먹이나? 그러니까 소라 아니야? 그렇구만.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야. 그치?
여긴 정말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격은 싸요. 12만원 정도 나왔어요. 결국 저희는 이걸 사서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와,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파이브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요일이 일요일이라도 닫았어. 대박. 이건 초콜릿 크루아상인가 봐. 맛있다 커피. 빵 진짜 맛있어 크루아상. 짜뜨뜨뜨해가지고 와. 미쳤죠. 진짜 미쳤다. 춤추는 소리 대박이다. 아침에 나오니까 사람이 진짜 없어. 수영장이 있으면 뒤에 수동과 수영원 그리고 하나의 법칙이 뒤에 고강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너무 예쁘죠. 진짜 그거 좋구만. 저희가 탈 유람선이에요. 따뜻한 커피 들고 이거 타러 갑니다. 날개 말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완전 안이 다 투명으로 돼 있어도 구경하기 좋더라고. 아니 갔으면 좋겠다. 한국어 안내가 된다고 해서 이어폰을 나눠주고 엄청 낮은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어. 멋지다. 테이블 세팅도 너무 예뻐. 땡큐. 맥주. 거의 500이야. 원래 이제 독일식. 대박이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근데 꼬리 꼬리만 맛이 나. 그냥 마음대로 안 돼. 감자전 같아. 마녀 성장 같아요. 마녀의 성장. 이런 식료품 가게. 진짜 다 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테스터가 있어요. 빨간 물약을 먹어. Thank you. 네. 전 파리의 가장 유명한 호텔에 왔어요. 한국인들 제일 많이 먹는 호텔. 폴만 호텔. 저희 진짜 오는 기차에서 예약했거든요. 근데 방이 하나가 딱 남아있어서 애플뷰 방을 예약을 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아. 그래서 샴페인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즐거운 파리 여행을 해볼게요. 지금 오지만 않았어요. 파리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인 친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타임을. 얼마만에 김치찌개 쏘매. 홍주. 아, 이거 이탈. 홍주. 오늘은 파리 첫날이에요. 오늘 또 약간 종구 모드로 오늘은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 호텔 앞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캐리어 채로 아예 옷들을 싸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코토님을 기다리면서 아침을 먹으려고 왔어요. 이런 고즈넉한 식당 아침 메뉴로 저 이거 시켰어요. 완전 코스. 오믈렛이랑 빵이랑 커피 나오는 거. 김이 모락모락 난다. 맛있겠죠? 파리에서 먹는 빵 맛이 어때? 맛있어? 난 바게트는 진짜 어디 뭐가 맛있는지 몰라. 크루아상 너무 맛있는데? 이거 봐. 맛있어. 이거 봐.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와, 에르메스 본점 이렇게 생겼어. 나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 처음 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액세서리들 처음 봤어. 이렇게 카페도 같이 있어서 막 앉아서 노트북도 하고 일도 하고 책도 볼 수 있어. 완전 디자인 서적들. 오늘의 룩입니다. 카페 키친에 파리 시장 왔어요.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앞에 에밀린 파리에 나왔던 공원도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예쁘다.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좋아요. 루브르보다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드디어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키친에 파이팅! 촬영 끝! 나와요, 오늘은 지금 눈에 깊어져. 저기 있었어? 누구보다? 누구지? 네, 맞아요. 맛있다. 예, 땡큐. 여기 호텔 잡았지. 조식을 여기는 이렇게 룸 서비스로 갖다 줘가지고 에펠뷰를 보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감동이네, 감동.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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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 와인을 두 병을 마셨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해장 계란. 어제 갔었던 레스토랑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막 햇좀 맛집은 아닌데 오늘 점심에 캐비어 레스토랑을 또 여기 파리 계신 지인이 있어서 그것도 예약해 주시고 저 내일 떠나요. 너무 싫어. 한국까지 너무 싫다. 오늘의 오디디. 이 트위드 진짜 잘 입고 있어. 와서 이게 좀 가볍고 편해가지고 손이 잘 가네요. 여기입니다. 캐비어 전문집이라고 해요. 민트 민트네. 티파니 같다. 메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스타터를 줬어. 땡큐.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별거 없는데 되게 무슨 알 게장 같은 맛? 모르겠어. 진짜 대박이야. 캐비어 가득이야. 진짜 대박이야. 캐비어 세상이다. 캐비어 세상. 와 미쳤어요. 캐비어 양 보세요. 진짜 언제 이걸 다 먹어보겠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와 이거 비주얼 장난이 아니네. 맛있어? 여기 온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감자 진짜 대박이야. 나 이런 감자는 세상에 처음 먹어봐. 와 미쳤다. 와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진짜 파리 오는 사람들 여기 꼭 와야 된다. 호달달달달 진짜 비슷하긴 비슷하다. 조금 남은 거 이거 다 마셔야지. 아 너무 맛있어. 이제 이 옆집으로 가보자 자기. 여기가 저희가 갔던 캐비어 맛집인데 바로 옆에 트러플 전문점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한번 먹어볼까 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진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트러플 냄새가 한가득이야. 봉주! 계속 만져달라고. 아이고 좋아. 어? 맛있어? 나 엄청 특별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까 캐비어가 진짜 맛있어. 배가 너무 불러요. 와 근데 그 트러플은 최악이었어요. 굳이 갈 필요 없어.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와우 나 오늘 피부 무슨 일이냐. 나 진짜 유럽 와서 피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완전 카페도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요. 페라 바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뽕에 취해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거. 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에스프레소를 먹는지 배웠잖아요? 오, 시라미라미라 나 이제 에스프레소 맛을 알 것 같아. 큰일 나. 설탕 맛. 맛있는데? 따끈따끈한데? 예쁘다. 밖에 자리는 예약이 꽉 찼다 그래가지고 안에 앉았어요. 근데 안에도 뭐 예뻐요. 되게 정원이 보이고. 와, 에스카로 두 번째 도전이다. 김선도 시켰어요. 너무 맛있어. 오, 확실히 빠지는 게 거기랑 달라. 맛있어. 역시 맛집 추천을 받아서 가야 돼. 여기는 연어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커. 이거 맛있어. 마지막 라운지에서 식사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 이분은 이런 스타일. 너무 다른 스타일입니다. 비장의 아시아나 항공에서 받아온 고추장을 여기다 쓰겠습니다.